여기가 지상인가요, 선계인가요? 그렇다. 산골에 사는 맛이야. 지옥불 같은 아궁이도 뜨겁지 않은 이곳이야말로 천국. 이끼는 딱 잘 익었어. 우와, 예쁘다. 입술 맺기. 불에 약간 그을리긴 했어도 맛있어. 양산. 아, 이거 곰치요. 곰치 갖고 우산 만들었어요. 손 닿을 듯 가까운 하늘밭 초록융단. 일부러 정원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문 열면은 자연 정원이 펼쳐져 있으니까. 여름 휴가 어디로들 가시나요? 우리는 집 앞으로 떠납니다. 강원도 홍천이 자랑하는 아홉 가지 경치 중 하나. 10km를 흐르는 용소 계곡은 극심한 가뭄에도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라지요. 이후부터 사람 살기 좋았다는 이 계곡을 미리 알아본 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 보물이에요, 여기. 곰치도 있고 참치 또 뭐 더덕 이런 것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둡니다. 이거 한 6년 정도 됐나? 이 산양삼이지? 이 산양삼인데 이 또 다시 번져서 이렇게 새끼 삼 나오잖아. 까다롭기로 유명한 산양삼도 절로 쑥쑥 자란다죠. 이런 게 기쁨이에요, 일상에. 7년 전 한눈에 반해서 용소 계곡에 들어왔다는 부부. 올해도 여름을 기다렸답니다. 저희는 설악산 놀러 안 가요. 여기가 단풍이 들면 설악산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동네분들은 놀러 갔다 주잖아요. 아, 그래도 우리 동네가 제일 좋아. 그러고 좋아요. 네. 떠날 필요 없습니다. 문만 나서면 계절마다 다른 풍광들이 오히려 찾아오니까요. 그렇다. 산골에 사는 맛이 맛이야. 자연이 좋아 왔으니 자연에 머무는 것보다 앞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는 모든 일 다 해놓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산책이 최우선이에요. 매일 다른 길로 안내하는 계곡을 따라가면 세상과는 다른 시간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좋아서 온 건 아니에요. 완전 따라서 왔는데 살다 보니까 새록새록 여기가 좋은 점이 이렇게 이제 많았는데 사람들 항상 풍광이 바뀌니까 옛날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항상 다르면서도 항상 같은 모습 그대로. 늘 흔들림 없는 자연의 품에 의지하며 사는 부부. 나무 그늘 아래 오두막집은 직접 지었다죠. 간이 제 꽃이에요. 예. 그 트리하우스 안에서 쓰는 간이 제꺼질지만 늘 꿈꿨던 만큼 땀 흘리며 유일하게 사치를 부린 것이 트리하우스. 이런 일들이 너무 재밌어요.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늘게 되고 하는 거지. 손으로 몸으로 해내는 즐거움은 밭에서 요즘 더 쏠쏠하게 맛보고 있답니다. 근데 오이는 오래 안 버린 것 같아. 고추가 매워 오랫게. 비가 안 와서 그런다고 하시더라고 동네 분들이. 이거 밥에 넣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추.
올해 가물어서 농사가 좀 많이 안 됐어요. 아, 이거 봐라. 딱 맛있는 호박이 열렸다. 이거 참 맛있겠다. 고추도 많이 열었어. 산골 사람이 된다는 건 몸으로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라지요. 구들방에 불을 떼놓고 앉아 있으면 만사가 부럽지 않습니다. 탱글탱글한 완두콩이며 포슬포슬한 하지감자를 계절 맞춰 첫 수확했으니 아내가 좋아하는 아궁이 뿔에 구워봅니다. 미리 공간이 넓다 보니까 싫으면 눈만 뜨면 마당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거지. 그런 게 없어. 그럼. 각자 나는 각자 내 일하고 여기는 밖에서 자기 일하고. 그건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둘이 싸우고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 서로의 공간이면서 누구의 차지도 아닌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마당. 이끼는 딱 잘 익었어. 우와 예쁘다. 잎새까맣 지겠다. 그래 약간 그을리긴 했어도 맛있어. 아궁이 뿔만큼 솜씨 좋은 요리사가 없죠. 뭘 해도 맛나는 이상한 산골. 몇 걸음 발을 옮겨 두 사람만의 앞마당에 들어서면 이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강산은 드릴 데 없으니 병풍처럼 들러두고 버리라. 그런 시조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자네들 보니까 그런. 나 한 칸, 달림에게 한 칸, 바람에게 한 칸 내어주고 둘러두는 산천. 초록 화첩 속에 함께 들어사니 여름을 쉬어가기도 그만입니다. 빽빽한 숲길을 따라 산을 오릅니다. 어느새 해발 1000m, 민둥산 화전민들이 모여 살았다는 발구덕 마을. 아랫마을에 사는 둘째 아들네는 오늘 손녀들까지 총출동했습니다. 다들 민둥산 이웃의 지역산으로 간다죠. 소풍도 소풍 안 가갖고. 피크닉입니다. 아버지가 산에 이제 일하러 가실 때 야 피서 가자 그러셨거든요. 야 이 바다가 강에 피서 가는 것보다 훨씬 안 덥고 시원해 비서 가는 거야. 거짓말처럼 일하면서도 시원했던 지역산. 양산. 아 이거 곰치요. 곰치 갖고 우산 만들었어요. 어이 시원하네. 이거만 봐. 여기 올라오면 엄청 시원해. 해발 1100m, 지역산 산마루가 가족의 일터랍니다. 여기 제일 높은 농장이에요. 왜 이런 데다가 이런 거 심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그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 두 배는 힘든 것 같아요. 꽃 잘 내려가면. 높아서 시원하겠지만 두 아들은 봉우리에서 산 아래까지 심부름하느라 땀방울 마를 날 없었다는 곰취밭. 요만하게 손 딱 따가지고 얼굴 딱 모자 곰치 모자 은기야 달콤달콤하네 은교 여기 부케 받으러 와라 그래 은교 가서 아빠한테 부케 받으라 이거 저기 박스에 담아주라 곰치 부케 제단에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는 곰취가 여린 잎을 8월까지 틔운다는 건 산이 정말 서늘하다는 얘기겠죠 따갑지 해도 따갑고 풀도 따갑고 알바하면 어?
너 용돈 받아갖고 뭐 살 거야? 저요? 콘서트비 어. 마련해야 돼. 콘서트비? 여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얼만데?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면 몇, 아이고야. 그러면 2만 원 와야 되겠다. 우리 다행이가 6학년 이제 국민학교 졸업할 때 자기 직업하고 뭐 이 프로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저 선생님이 자기 30년 자기 평생에 농부를 한다는 학생은 정말. 처음 본다고. 농부란 직업이 힘든 건 알고 있지만 그만큼 더 좋은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어요. 소녀 농부 가족의 반가운 새참 시간. 진짜 피서라도 온 것처럼 사방이 탁 트여 가슴 후련합니다. 여기가 그 지금은 곰치밭이지만 겨울에 눈이 쌓이면 엄청 멋있는 스키장이 됩니다. 비료포대를 막 하고 내려가다가 점프대를 만들어 놓고 비료포대로 점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초록 용단을 푹신하게 깔아 놓은 듯 싱그러운 하늘밭. 문을 나서면 그 자리에 늘 산이 있어 고마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문 이렇게 문 확 열었을 때 여름에는 저렇게 파랗고 겨울에 문 열고 나오면 또 하얗게 또 있고 어떨 때는 갑갑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문 열고 나오면 산이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아유 그래도 의지가 되죠. 우리 또 오는구나. 알 굵은 강원도 햇감자 통째로 삶은 뒤 설설 끓는 가마솥에 밥 지을 준비 완료. 오늘 점심은 곤들의 감자밥이랍니다. 이건 이제 된장, 간된장이라고 이제 밥이. 강된장엔 곰취도 빠질 수 없죠. 불이 너무 약한 건 아니지? 됐지? 순식간에 나물 조물조물 무치고 매콤한 고추 조림까지 끝. 맛있지? 됐지? 됐냐? 됐냐? 밥을 담았더라. 요즘 한창 요리에 관심 많은 은교가 야무지게 밥상을 차립니다. 밥 배달 합시다. 네. 형! 밥 먹고 해, 밥! 마침 반가운 소리에 다 같이 모여 앉은 가족. 다행히 많이 먹어. 네. 응조도 많이 먹고. 곰추 싸 먹어봐. 강된장 비빈 곤드레 밥을 곰추에 싸서 한 입. 끝내주겠죠. 그러면 아주 건강한 밥상이야. 지역산이 뒷마당이라면 나란히 키 높이 경쟁하는 민둥산은 앞마당. 어디 저희도 여행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가지고 관광지를 가보면 우리 동네는 맨날 이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러 정원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문 열면은 자연 정원이 펼쳐져 있으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초록의 억새 물결이 슬며시 등 밀어주는 민둥산. 천천히 걷다 보면 온 세상이 다 열립니다. 아유 멋있다 여기서 보니까.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우리 집. 은교야, 다영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어디 놀러 가면 나도 오고. 김밥은 은교가 말고. 그래갖고 우리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내려갈까? 네. 저녁에 밤에 올라와서. 네.
내가 느꼈던 시간 어딜 간 건지. 선선한 바람에 억새들 파도 소리 내는 여름밤. 쏟아지는 별은 또 얼마나 가까울까요? 그곳에서는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설픈 농부.